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하이퍼버닝 와일드헌터 육성 3회차입니다. 아니요. 와일드헌터를 250 키우는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시면은 옵션 보시면 공격 시 20% 확률로 데미지 증가인데 저 데미지를 올리려고 하는 거라서 요거를 키우면 무려 환산이 36인가? 올라갑니다. 네, 공짜 스펙업이죠. 그래서 와일드 헌터를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부! 경부 드립니다, 경부. 경부 18체 자입, 경부 0030.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황희형, 이번에는 버닝에서 안 하나요? 버닝 서버, 버닝 최강이 돼보자, 이런 컨셉으로 우리 메르세데스 할 때 시작을 했잖아. 저 진짜 농담 아니고 1200만원 땅바닥에 벌었어요, 진짜. 버닝은 정말 메리니들이 편하게 과금 없이 빠르게 육성하는 곳이고 그래서 혜택이 좋은 건데 우리 원래 이제 메이플 고인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본섭에서 하는 게 돈이 안 들어가요. 지금 보시면은 저 이거 무기 하나만 맞추고 끝이었어요. 나머지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틈들로 하는 거라서 되게 편하죠. 그러니까 버닝 서버는 현질하려고 가는 서버가 아니야. 우리 메리니 분들도 현질을 조금이라도 할 생각이 있다면 메리니어도 버닝 가면 안 돼요. 차라리 이렇게 스카니아 서버 이런 식으로 본 서버에 와가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론 10개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서재성 만드시냐고 4번. 와일드헌터 재규어판이 버틀 재규어판이 아닙니다. 와일드헌터 재규어판이 야! 경부! 잠깐만, 경부 안 줬는데? 죄송합니다. 예, 1분인데? 경부, 죄송합니다. 경부 낚시꾼 아닙니다. 이번엔 좀 늦었네요. 미안해요. 소통하다가. 인기도 내리셨네. 경부 파시는 분, 뿌려주세요. 경부 파시는 형님. 누구야? 토야님! 토야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희형 빈말로 100억 후원하고 싶다고 말하는데, 대답이 없어요. 네? 100억! 네? 형님! 100억이? 오! 네? 형 덕분에 메이플 시작했어. 형. 네네! 제 덕분에 메이플을 시작을 했다고요? 와! 100억 감사합니다! 뭐야! 네네요! 감사합니다! 뭐야! 100억! 와! 찍어버려! 에디 030하고 시작하려다 안 돼서 에디 030하고 시작하려다 나는 에디 030 형 때문에 뜬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졌는구나. 메이플이 어려워서 손이 안 가요? 아이고 솔직하게 그 말하면 호영님 저는 이게 메이플이 어떻게 보면 직업이니까 방송하시는 분 아니라면 메이플 왜 하는지 모르겠 솔직히 현생 사는 게 이득이긴 해요, 사실. 감사합니다, 형님. 너무 고맙소. 200억 후원. 네, 여러분, 내가 저렇게 받아도 별로 부럽지 않지 않냐? 저 이제 고근 20점성 도전하다가 사라져. 형님, 버튜버 메이플 학교 해주시면 안 되나요? 버튜버 메이플 학교? 근데 메이플은 여러분 대중성이 일단 그런 콘텐츠가 좀 크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뭔 재미가 있을까. 팡이님 버튜버 보라요? 아니요? 저는 그 버튜버의 매력을 못 느끼겠습니다. 차라리 캠이 있는 게 더 좋아요. 메이플 하면서 10덕 혐오라니. 아니 혐오가 아니고 존중은 하는데 내 스타일은 아니다. 자, 저는 메이플 스토리는 하지만 와 루시드 눈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거 말하는 거 보면 그냥 웃겨요 그냥. 저는 이제 메이플 같은 경우에는 내 장비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지 사실 뭐 캐릭터나 이런 디자인 솔직히 이런 건 별로 신경 안 쓰긴 합니다. 솔직히 루시드가 사귀자고 하면 저랄 거면서 저런 멘트가 왜 나오는 거야? 난 저런 세계관이 이해가 안 돼요. 예. 진짜 되게 충격적이에요. 예. 근데 물론 존중은 합니다. 나 이제 들을 때마다 좀 충격적이다? 뭐 이런 느낌이지. 얘들아 아르카나로 갈까? 분위기 전환.
나 방금 뭐 잘못 버린 것 같은데 아닌가? 나 방금 뭐 버렸지? 이거 뭐야? 나 왜 물약이 없냐? 야, 나 MVP 물약 버렸어? 조됐네? 아까 그러니까 내가 아까 뭔가 잘못 버린 것 같더라고. 네, 황혼의 잇을 먹고 하자. 뭔가 좀 검소해 보이고 좋지 않습니까? 황혼의 잇을 먹는 거? 아, 누가 파일 주셨다.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꽃 캐도 되나요? 어, 네. 아니, 그 유저분들 돌아다닐 때 저 10만이 분들 계세요. 돈 버시는 분들. 저게 인사 안 하고 캐면은 박제를 당하더라고요. 나는 좀 말없이 캐줬으면 좋겠는데. 아, 저 매번 대답하기가 힘듭니다. 네? 황금꽃 값인가요? 아유, 고맙습니다. 어우, 잘 쓰겠습니다. 야, 꽃 팔면 비싼데? 그리팅 30만 못 찍은 거 30만원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일단은 너무 높게 잡았다. 저게 달성이 안 될 거면 차라리 저런 이벤트는 없었어야 한다. 괜히 유저들이 속상하기만 하다. 치트키 지리구려? 이 맛이지! 아니 이거 근데 아 근데 진짜 좋은 것 같다. 이번 이벤트가 여러분들 여태 뭐 쿠폰 이벤트 이런 거 맨날 우리가 먹는 거잖아. 코인 이벤트. 근데 이 경험치 쿠폰 추가해준 게 존나 메이플스토리 유입들한테 너무 좋다니까 이게. 이번에 경험치량도 많이 내려갔고 근데 거기에다가 저 쿠폰 맛 때문에 앞으로도 쿠폰에다가 경험치를 껴준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거 한 번 했으면 이제 유저들 못 참아요. 다음에 쿠폰 안 들어가 있잖아? 그럼 민심 또 내려간다고. 이게 정말 진짜 가불기라니까 게임사 입장에서. 제 메이플스토리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 환불 사건 전에는 유저들이 막 업데이트 뭐 재미없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게임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이제 메이플에 바라는 게 너무 많아졌어. 점점 메이플이 완전 바뀌는 느낌? 진짜 지금 편의성 업데이트 등등 뭐 당연히 뭐 이전에 해줬어야 되는 거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나하나 바뀌는 게 어디야. 정말 노력하시고 있어요. 황희오빠 저 하울링 좀 주세요. 지금 사냥 중인 거 안 보이세요? 받고 싶으면 네가 오세요. 감사합니다. 아! 아니 공짜로 해줄게요. 아니 근데 와운 나한테 받으러 오지 마세요. 아 경손실 경손실. 자 하울링 오케이 들어가세요. 이게 와원의 숙명인가? 법칙 뽑으라고요? 야 근데 와원 본캐 하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매수 좀 떨어지면은 작품 1천으로 가가지고 와원 버프 15분 팝니다. 이거 외치면은 꽤 많이 벌 것 같은데요? 와원 버프 무료 나눔 맞나요? 아닌데요? 해드릴게요. 아니 씨발 누가 고학 썼는데? 18치 아르카나 정력의 나무 및 동굴 무료 와원 나눔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씨. 6분 실망이라고? 아 씨바 간다 레전드리 멸망전. 아 좋됐다 안 떴다. 아 비사마 너한테 보조무기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하고 일일 퀘스트로 몸파로 레벨업 하려고 하거든. 일단은 몸파를 그러면은 다 돌고 비사미 보조무기 내가 만들어준다 그랬잖아요. 저 만들어줘야겠네. 내가 윗잠을 띄워준다 그랬거든. 아 보조무기가 없구나? 비사마 보조무기 빌려줘. 18치 자입 갈게. 오. 야 줘봐 업그레이드 시켜준다. 자 비사마 질러줄게. 메리 크리스마스. 오! 어 일단 사냥용. 야 비사마 나중에 좋은 옵션으로 바꿔줄게. 자 우리 비사미 보조무기 제가 빌렸잖아요. 내가 빌리는 조건으로 위에를 업그레이드 시켜준다고 했어요. 아 일단은 이거 한번 큐브 질러볼게. 비사마 돌려줘야 되니까. 아 내가 이쁘게 이거 만들어준다고 그랬는데. 또! 떴다 비사마. 와 아 이탈은 아니야. 오케이. 야 비사마 보보댐 공공보로 바꿔줬다.
선물이다 선물. 좋아. 자 여러분들 제가 비담이 만들어줬고요. 그 여러분들 하이퍼 버닝이잖아요. 네, 하이퍼 버닝이 3월달까지예요. 원래는 와원을 250까지 사냥하는 영상을 제가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고 싶었는데 벌써 3일차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레벨업 속도가 좀 더뎌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또 다른 재미있는 컨텐츠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이퍼머닝 와일드헌터 육성 3일차 자 요걸 끝으로 일단 영상 업로드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를 종료합니다. 안녕.